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호영 원내대표의 원내대표를 듣겠습니다. 의원님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2시에 본회의를 앞두고 의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대표님으로부터 신임 정책위 의장에 대한 인준 동의 요청이 있어서 조금 이따가 아마 절차를 밟을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온 김에 작금의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금 민주당의 행태는 정상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는 자신들이 당내 경쟁하는 가운데 경선하는 가운데 자기 당 안에서 제기됐던 문제이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사와 관련해서 다섯 명이나 목숨을 끊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측근들이 모두 구속되어 있는 사건이고 자신이 설계자라고 했던 그런 일을 자꾸 정치 탄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믿을 국민이 누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야당 대표라고 이것을 정치 탄압이라 하고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하면 자신은 지휘법권에 있다는 말밖에 특권을 인정해달라는 말밖에 더 되겠습니까? 법원에 가서 재판받아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 다섯 명의 죽음 그 다음에 숱한 사람의 구속 그림 그리면 그 한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 전체가 동원돼서 옹호를 하고 있고 당헌까지 비틀어서 왜곡하면서 직무정지도 시키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양곡관리법입니다. 자신들이 집권할 때는 전혀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농민단체인 전농까지도 반대하고 있는 법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이것은 우리 농업을 파괴하고 정부를 곤란에 빠뜨리게 하는 그런 방법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 오는데 쌀 생산이 늘어나면 의무적으로 사주도록 하면 누구나 쌀 농사를 지을 것입니다. 지금 쌀 농사는 99.7%가 기계화되어 있어서 누구나 쉽게 지을 수 있고 다생산 품종은 미질은 좋지 않지만은 생산량이 120%, 130% 되는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매입해준다고 하면 모두 그 쌀을 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매년 1조 넘는 돈이 양곡 매입에 들어가고 5년 후에는 10분의 1 가격으로 내다 버리다시피 하는 이런 법을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민주당에서 이런 것을 주도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간호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회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의료법이 의료관계인들이 모두 의료법 체계 안에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데 간호법만 별도로 떼어내서 만들면 나머지 직역도 모두 법을 만들어달라 하는 상황이 생기고 이 일로 인해서 그 의정 논의 자체가 전부 깨져 있습니다. 결국 의료 이 대란을 일으키고 파업을 일으켜서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정권에 타격을 주려고 하는 목적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방송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집권할 때는 저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야당이 되니까 또 방송을 장악하려고 이사수를 늘리고 그 이사들은 전부 자기 편인 사람을 넣어서 방송 중립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말 방송 중립 법안이라면 왜 자기들 집권 5년 동안에는 하나도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이렇게 이 위헌성까지도 있는 이런 법들을 만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민주당이 의석만 많지 지금 하는 일이 대한민국에 도움되는 일은 하지 않고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고 해대는 일을 한다는 것을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우리 당의 홍보가 부족하다는 그런 항의를 가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강제징용과 관련한 대통령의 해법에 관해서도 사실은 위안부 협상을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어렵게 해놓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그것을 파기하고 수습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은 채 한일 관계를 방기해서 얼마나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까? 어느 경제단체가 연구한 바에 의하면 위안부 협정 파기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입은 경제적 손실만 20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북한이 저렇게 핵을 쏘고 있고 거기에 대한
공동 안보의 필요성 이런 데서 일본과 협력 관계도 필요한데 언제까지나 저렇게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자신들 집권하던 김대중 정부 시절에 했던 그것보다 결코 넘지 않는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무슨 친일이냐 하고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날 때마다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에게 좀 적극 홍보하고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것이 우리 국민과 미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많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니까 한 1년 정도 남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 1년을 민심을 잘 듣고 잘 관리하고 해서 내년에 우리가 일당이 되어야만 이런 문제들을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남은 기간만이라도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임기가 4월 8일로 끝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원내대표는 1년 임기입니다만 저는 작년에 전임 대표의 임기 안으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4월 8일이어서 4월 7일 날 후임 원내대표를 뽑는 의원총회를 하려고 하고 있고 대표와 상의를 했습니다. 의원님들이나 뜻이 있는 분들은 4월 7일 의원총회에서 원내대표 선출이 있다는 점을 아시고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머지 현안들 또 특히 이 선거법 관련한 전원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현안들은 수석부대표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기현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위례개발 특혜 근역 성남 FC 불법 후원금 혐의로 어제 기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기소가 되자마자 민주당은 재빠르게 최고위원회와 당무위원회를 열더니 당은 80조 예외 조항을 적용한다면서 셀프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의 개인 비리를 덮기 위해서 민주당 당은까지도 교묘하게 적용하는 그야말로 아주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더 한심한 것은 이런 모습에 민주당 의원들이 거의 저는 다 아무 말도 못하고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적권에 갇혀있는 그야말로 이성을 제대로 갖지 못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민주당 내부의 일을 하더라도 적어도 이 외교 문제, 한일 관계의 관계 문제까지는 자신들이 정치적 목적, 정략적 목적을 위해서 악용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러한 금도마저도 무시한 채 이 외교 문제를 자신들의 대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의 소재로 삼고 있습니다. 닥치고 반일머리로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하겠다는 꼼수에 매달리는 민주당, 결국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러한 점들을 우리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 수 있는 노력을 우리가 갈증 대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진실의 시간입니다. 진실을 이기는 권력은 역대 이래 한 번도 없었다는 점을 경고합니다. 좀 전에 우리 조영원 대표님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입법 폭주가 정말 해도 이럴 수가 있을까? 전 세계 유례가 없는 기네스북에 올라갈 만한 그런 폭력적 국회 운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가 거의 난장판이 된 것 아닌가, 영화 아수라와 같은 그런 아수라판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대한민국을 좀먹고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까지 다 갉아먹었던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해야 할 판에 거꾸로 대한민국의 미래까지도 다 갉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이성도 상식도 잃어버린 정당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주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양국관리법도 그렇고요. 또 자기들이 진행하려는 방송도 그렇고 많은 자신들만의 도구마에 빠져있는 이런 여러가지 주케부 법안들은 따져보면 민주당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것이 자기들에게 정치적으로 득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현명한 분 되시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통해서 야기시키는 혼란과 후폭풍을 나중에 반드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드릴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생을 챙긴 미래에 가장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민주당과 각종 정치적 현안이나 정쟁과 관련된 현안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주된 관심은 그것이 아니라 민생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지도부도 민생 챙기기 위해 열심히 앞장서겠습니다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우리 의원님 115명 한 분 한 분이 다 민생 해결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민생 현장에서 활동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서길종 정책위원장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네,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책위장으로서 1년 동안 이렇게 믿고 맡겨주셔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좀 많았을 텐데 늘 의원님들께서 응원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믿고 맡겨주셨던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권성동 대표님 또 구원투수로 오셔가지고 힘들으셨을 텐데도 손 잡아주신 조용 대표님 그리고 우리 충청의 자랑이십니다. 비대위원장님으로 늘 어려울 때마다 나오셨는데 비대위원장님께서 또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1년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됐었습니다. 오늘은 감사할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우선 우리 당이 그 늘 중도를 지향을 하고 약자들 편에 와서 일을 했었는데 특히 정책위장을 하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고 반대하는 데도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당이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중소기업들, 약자들을 위해서 통과를 했었던 것은 굉장히 큰 보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300조 원에 이르는 용인에 시스템 반도체를 비롯한 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그 전에 120조에 달하는 큰 또 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이 클러스터가 봉착을 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주시하고 또 기업 여러 함께 정부 부처가 함께 풀으면서 이 120조를 풀었고 그 이후에 다시 또 300조가 넘는 그러한 큰 이런 단지를 마련해 그 문제를 풀어내는데 우리 또 정책적으로 많은 뒷받침을 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래 준비를 우리가 잘 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특히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이 평생 고등교육 회계입니다. 의원님들한테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조 의원 교육감님 제가 두 번을 식사를 하고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감 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충청남도의 김지철 교육감이십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몇 번을 뵙고 임태희 교육감님도 도와주시고 해서 윤석열 정부의 교육의 개혁 중에서 교육계획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중에 평생 고등교육 회계가 통과가 되고 또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차별받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급간식비가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도 교육감들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소하겠다라고는 말씀들이 있으셨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곧 해소가 되고 하면 아마 나름대로 교육개혁 쪽에서는 가장 먼저 많은 이런 결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이 평생 고등교육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마음 열고 도와주셨던 김지철 교육감님 또 조희연 교육감님도 감사하다는 말씀 제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당이 그 의원 구조에서 굉장히 불리합니다. 정책위장을 하면서 보니까 민주당은 수도권에 의원이 많고요. 저희는 수도권에 뭐 몇 분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보니 중앙에 회의할 때 가보면 민주당 의원들은 많이 와 있습니다. 상임위원이 구성적으로. 저희는 뭐 이렇게 좀 충청에 몇 분 계시고 영남에 좀 계시고 부산에 계시고 이러다가 보니까 지역 일을 해야 되고 중앙에서 이러는 거에 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르는 국민들이나 이런 협회분들은 굉장히 좀 그 우리가 성의 없어 보이는 이렇게 상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선거도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도 한두 번씩은 좀 꼭 그 유관 관련되는 상임위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중앙 행사에는 좀 참석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신임 정책위원장님이 이렇게 임명이 되실 텐데 되면 저희가 그동안 쭉 추진해온 우리 당의 골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잘 인수인계하고 뒤에서 우리 정책위원장님이 열심히 또 국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도록